ETV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도로즈입니다. 네, 저는 도로즈에서 일렉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김우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즈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이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럼을 맡고 있는 이하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컬과 건반과 기타를 맡고 있는 도준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둘, 셋. 투니의 신따윤. 저희 그 마라 허거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어제는 저녁으로 이 나라의 트레디션 푸드? 현지 음식? 네, 뭐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그 대만 팬분들이 그 많이 이제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좋은 노래, 좋은 곡은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건이라기보다는 방금 말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지만 그냥 그 움직여지는 이라고 해야 되나? 메시지. 그 진심, 아까 말했던 그 진심이 느껴지는 곡이냐 아니냐가 저희가 좋은 곡에 나는 기준.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곡을 들을 때 뭐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지만 어쨌든 저도 그렇지만 어떤 노래에 어떤 작곡가나 가수가 어떤 의도를 담았다고 해도 누구나 자기의 경험은 다르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곡을 통해서 자기 본인의 진심을 그 곡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노래를 들을 때 남들과는 다른 느낌일 수 있지만 저만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노래 정말 좋아요. 하진 씨도 그렇군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 뭐 저희가 놀 때 듣는 음악이랑 뭐 쉴 때 듣는 음악이랑 다르듯이 그 아티스트들의 의도가 잘 전달되면 그게 되게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음악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신나는 노래도 진심이 잘 느껴지면 좋아요. 저는 제가 진짜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게 경복궁이 너무 예뻐요. 한국의 그 옛날 궁이나 이런 옛날 가옥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소주를 추천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맥주와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잘 먹으면 이게 약간 한국의 지금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트레디션이 아닐까. 정말 잘 타요. 제가 네, 소맥 잘 탑니다. 같이 먹어야 될 음식 같은 거. 아, 소주와 함께요? 네. 와, 그거는 소주와 함께 제일 잘 어울려요. 그건 날씨에 따라 또 너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약간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근데 햇빛은 나와있고 이런 날씨는 제가 봤을 때는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오징어 볶음과 함께 먹으면 오, 와, 그것도 느낌이 난데? 네, 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날에 살짝 매콤하게 하준이가 열심히 해요. 정말 저희는 관리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준이 빼고도 여기서 네, 하준이가 진짜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관리를 하준이만 하고요. 그래, 그게 맞는 거예요. 안 하고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할 필요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네, 나름의 다 시즌 PCB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더로즈의 계획은 사실 디테일하게 올해를 저희가 다 이렇게 플랜아웃을 했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그 저희 투어 사이즈와 저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다가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투어를 마치고 올해 또 끝에 시작을 할 것 같은데 We wanna double the size. 두 배. 지금의 정확히 저희 이제 나와 올해 목표 감기 났다.
지금 나와 있는 음악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온 음악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서 이번 올 한 해는 그 목표를 삼고 열심히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방금 말했듯이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말하는 것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했지 이제 뭐야 나이가 이제 먹고 이제 하루하루 저는 이번에 개인이든 목표나 저는 일단 팀적으로는 형들이 다 말을 한 것 같고요. 아는 대로 저 팀적이나 개인적이나 모든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냥 행복한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놀던 공간을 해도 항상 행복하고 내를 보여주셨습니다. 저 마무리로. 마무리 이종일. 너는 행복하면 안 돼. 일단 개인적으로는 피부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2년에서 3년 가까이 좀 이렇게 텀을 가지면서 저희 각자의 시간도 갖고 많은 것들 좀 경험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첫 앨범을 내면서 그게 첫 스텝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더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주는 음악들을 그리고 많은 곳에서 네,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과감한 스텝. 네, 과감한 스텝. 나이도 과감해졌으니까 앞자리가 바뀐 만큼 크게 바뀌고 싶습니다.